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후! 좋은 하루 나날 수 있다. 와우! 후! 자, 여러분들 길거리라 하시더라도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나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좀 미친 사람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하루 하고 이렇게 한번 웃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살짝 웃을 겁니다. 그죠? 좋은 하루 보내라는데. 그죠? 자,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자, 다우존스 전일 0.10% 상승 마감. 자,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0.17% 상승. 뭐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추세 계속 유지되면서 미국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도체 지수도 0.77% 상승. 자, 직전에 무너졌던 라인 까지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자, 독일도 0.52% 상승. 유럽도 미국보다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반등 조짐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상해 종합이 전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27년 만에 최저치랍니다. 1992년 이후. 자, 6.2%로 최저치인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좀 빠졌었거든요. 이건 분봉 보면 돼요. 빠졌다가 대본 돌아올립니다. 자, 뉴스에 의하면 산업 생산 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이 그 경기 성장률 전망치 안 좋은 것을 상쇄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럽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했다.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런가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자, 중국이 여기 강하게 무너뜨리면서 이평선 일단, 240일 하나 빼고 위에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이평선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항권에 봉착해 있다 확 무너졌거든요. 중국이 뭐 그렇게 확 무너질까 싶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면 밑으로 추가로 쳐져버리면 2820라인 이쪽으로 무너지면 우리나라 결코 좋을 수 없으니까 자 제발 위로 좀 가면서 우리나라도 반등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일 니케이는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800원대 인근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강달러 기조가 무너지는 듯 약달러로 전환되는 듯 하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타고 있으니까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면 곤란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180원은 외국인이 비교적 고점대라고 우리나라 환율이 고점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또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위 1800원대 넘어가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 1700원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좀 더 해볼까요? 이게 5년치거든요. 자, 여기 상단 있죠.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위치한 여기 1200원대 조금만 더 내려와라. 조금만. 아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1200원대 다이렉트를 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횡선으로 보면 이렇게 이루던 환율이거든요. 여기 라인, 여기 박스권, 여기 정도, 여기를 돌파하니까 여기 상단 정도로 올라가는 목표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박스권 정도를 목표치로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1200원대 당장은 안 넘어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러한 추세다 라고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왜 자꾸 환율을 걱정했는가 하면 이 상당히 박스권, 오랫동안 형성했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오시면 아침에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좋겠죠? 제 방송을 경청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좋습니다만 저는 소통한 걸 원합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밥으로 그냥 마감됐습니다. 자, 외국인 154계약 뭐 사고 팔고 별로 없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오늘 주간장으로 넘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홍일님은 오랜만이네요, 그죠? 영철, 반가, 반가. 아, 형이 요새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 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좀 빠지고 있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요즘 조금 그래요, 제가. 영철이는 닥터K 광안리 라이브도 봤을 테고, 홍일님도 홍인님도 계속 그 노래하는 거 들었을 텐데, 어저께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싫어서 TV를 좀 봤어요. TV 잘안 보는데 보좌관이란 드라마, 이정재 확실히 멋있어. 그래서 보니까 야, 참 매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 중에 제가 여러분이란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고 항상 제 엔딩곡으로 많이 부르는데, 내가 외로울 땐 친구가 돼줄게,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외로울 땐 누가 친구가 돼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고요. 닥터케이가 감수성이 좀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주시겠죠, 그죠? 지금 이제 저항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양호한 그래도 조정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도치 도치 정도니까, 그죠? 밑으로 전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밑으로 세게 쳐지지 않고 다시 들어올려서 여기 전일의 박스권 안에 정도만 위치하면, 전일의 이 박스권 안 정도만 위치하면 좋겠다. 뭐저 제가 바라는 대로 됐어요, 일단, 그죠? 거기에는 수급이, 그죠? 기관 외국인 전일,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그죠? 수급이 뒷받침 됐는데, 코스닥은, 그죠? 보면 이거 맞아요. 잠깐만, 뭐좀 이상해. 잠깐만요. 맞네요. 제가 지금 정신줄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 외국인이 전에 코스닥을 1100억 이상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에요. 기관도 물론 중간중간에 초치고 있지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이야, 그죠? 외국인이 때리패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일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외국인이 그냥 포화를 퍼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소폭이나마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그만하게 버텨주는 거 아닙니까? 선물은 매수세. 자, 선물 누적적으로 계속 매수세입니다. 3만 계약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저번 월물 이후로. 자, 닥터K가 쉽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지는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이런 포지션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1180원대 환율대, 그리고 여기 단기가 아니고 여기 저점대라고 인식을 하는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계속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죠? 코스닥은 요새 이야기하는 지가 상당히 됐어요. 인탑스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코스닥 막 간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조심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완전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게 무너지는 이유도 있어요. 여기가 무너뜨리면 안 되는 저점권이었거든요, 그죠? 틀렸어요? 여기서 저점 지지한듯하다, 여기 대박으로 밀어서 그래요. 자, 682, 여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누가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야 돼요.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뭐가 포진하고 있다? 뭐가 포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포진하고 있어요. 바이오가 30% 정도, 코스닥 시총 상위에 30%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좋지 않으니까, 뭐, 박살인데,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이오 계속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18만 7천 무너지면 안 된다. 18만 3천 원도 무너지면 안 된다 했는데, 무너졌어요. 어저께. 결국은, 그죠? 여기, 그죠? 그러면, 던지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그죠? 어떡하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셀트리온은 끝장이 난 겁니다. 올라가도 20만원이에요. 20만원까지 가면 다행이죠. 단기간에. 그죠? 무너지면 17만 2천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My friend. 반가워요.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 저의 프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1년 다 돼가는 분도 계신 것 같아. 이제 그죠? 1년 훨씬 넘은 분도 계시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해야죠. 그죠? 근데 통시효과가 별로 안 좋네요. 자,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다가 일본과의 수출 분쟁, 그죠? 소재 수출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전체가 약육강식이 적용되어 오면서 이 수억 년이 지나왔어요. 그것은 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는 하나의 논리예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유지되어 온, 힘없으면 그건 잡혀먹는 게 이 우주의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퀴벌레처럼 아주 힘없어 보이고 하지만 재빠르게 피해 다니고, 그죠? 반응하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바퀴벌레가 아주 오랜 동안의 생존 기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힘 좋고, 그죠? 등치 큰 공룡도 다 얼어 죽었어요. 빙하기 때. 그죠?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원투펀치 서로 죽어봤다 보면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도 결코 그죠? 상처 남게 마련입니다. 일단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책 심도깊게 마련하고 있고, 일본이 제3자를 개입을 시켜서 중재를 해보자는데 우리가 노 했답니다. 잘했어요. 제3자 개뿔, 무슨 제3자. 주구가 수출 규제하는 거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그렇네 하고 물러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뉴스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한일 감정이 더욱더 악화되면 결코 뭐 일본도 유리한 점 없을 거니까. 지금 일본 지금 뭡니까? 여행 시즌 아닙니까? 휴가철 맞아서 일본에 여행객 많을 시즌인데, 여행사에서 문의가 뚝 떨어지고 실제로 잘 안 간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좀 봉합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시효과가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와, 동시효과 희한해요. 일단 요즘에는 동시효과 못 믿어요. 장 열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강하게 반등해 주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정권인데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좀 강하게 받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죠?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하게 받고 있는데 여기 위에 첩첩산중입니다. 여기 다 저항권이에요. 자, 2100부터 돌파해야 되고요. 2100 위에는 깨지면 안 되는 여기 동그라미 많이 있죠. 2125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딱 옮겨 놓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평선 위에 있죠. 이평선이 자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맥상통해요. 이 추세 2018년부터 하락하던 여기 추세선 상단이 여기 이평선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경제 전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GDP도 빠꾸 성장, 그죠? 역성장해가지고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입장이니까 빨리 해법이 나와야 된다. 빨리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해 뜨기 전이 가장 밝다고, 어둡다고, 그죠? 어려운 거 다 좀 헤쳐 지나가면 좋은 시절도 오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셔서 어저께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오늘 조금 낫네요. 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고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까요,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매도해야 된다고 난리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매도해야 된다 했는데 뭐 올라간 적 있습니까? 매도해야 된다 했을 때 다 밑으로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셀트리온 궁금해 하시고 셀트리온 때문에 제 방송 많이 듣고 계시고 저와 인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만하자니 그죠? 그렇고 계속 하자니 안 좋은 이야기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LG전자 전일 매수 사인 드렸어요. 전일 LG전자 너무 낙폭과대예요. 그죠? 좀 가자 갈 때 됐는데 참 탑스 이거 진짜.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돌려내는 거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5G하고 휴대폰 부품 쪽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 대량 매도세 나왔거든요. 자, 인탑스는 조금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양대시장 플러스 출발합니다. 자, 0.14% 상승 출발. 코스피, 코스닥 0.19% 상승 출발. 야, 오늘은 니미적거리지 말고 올라가자.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타임 됐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올랐고 하루 이틀 조정 받았어요. 오늘 가도 이상한 모양 아닙니다.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좀 그런데 전일 음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말아 올리죠? 베리굿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면피하려고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강하게 들어올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일단은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쌍끌이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매도세 살짝 멈췄습니다. 이제 같이 좀 들어오자. 연기금에서 살짝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돼요. 강하게 들어와야만 위로 21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단 상승 출발 양호.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 짐 빠져요, 짐 빠져. 아, 저도 이런데, 그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이상 주식으로 봤는데, 와, 저도 징그러운데, 1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 얼마 안된 분들,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진짜, 그죠? 시리님, 반갑습니다.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징글징글해요, 지금. 그래 놓고 올라가도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빵 위로 가도 간다고요. 꼭 그래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진짜 징그럽다. 내때 치울란다. 안 해! 하고 손 털고 딱 넣으면, 야, 손 털었냐, 이제?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소설을 써봅니다. 닥터케이는. 그죠? 소설 많이 써요. 자, 셀트리온 일단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있고, 아, 반등 나오고 있고. 자, 바이오주 하지 마세요. 전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주 접근 금지. 와, 저점에서 끝내주고 잡고 싶네. 땅굴 팔수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자유. 그러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 될 겁니다. 현재 다벌게, 그죠? 여기, 시총 상위. 자, 중국 면세점 화장품이 슬슬슬슬 또아리를 좀 트는 느낌 들어요. 그죠? 최근에 약간 들쑥들쑥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우세한 권력 없고, 특별히 열세 권력 없는데, 핸드폰 부품 있죠? 5G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이 실은 물량 나오는 겁니까? 조금 그래요. 자, 셀트리온 곧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저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지지저항 체크 맨날 해드리면서 위험한 자리에서 위험하다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난 셀트리온 곧 죽어도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50만 원인데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요.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십시오. 반드시 도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이거 좀 가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어요. 대우조선해양 수급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늘 LG전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코스피 소폭이나마 현선물 동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여전히 매도세, 쌍끌이 매도세. 코스닥 하자 소리 잘안 했을 겁니다. 피해 나으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코스닥 위험하다고 분명히. 바이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었겠지 뭐. 그죠? 맨날 들어오시는 분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다, 들었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럼 코스닥 잘안 들어가고 바이오 잘안 들어갔으면 대박 깨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대박. 그죠? 한가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우조선해양도 여기 지킨 별 무리 없어요. 인탑스, 야, 좀 가자. 삼성전자, 하고 난다 위에 있네요. 그죠?
외국인 들어와요. 이거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일본이 규제해줘가지고 땡큐, 땡큐입니다. 땡큐.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인데 가전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대한 퀘스천 마크가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나 이번에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좀더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 반등 한번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외국인 싹쓸이 들어와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보는 거 아니고요. 선물 보자 했는데 선물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 1, 2위 포진하고 있는 그리고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IT 전기전자가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장이. IT 전기전자를 위주로 끌어당겨가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IT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박살날까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카카오도 저 여기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붉은 거 보입니까? 케첩도 아니고 이 붉은 거 보입니까? 전부 붉었네. 토마토처럼 보이는 토마토. 농담인데요. 빨개요.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고 대림산업 분양가 상한제 택지 쪽에도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건설주가 돌아가면 대림산업 못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추세 가장 좋거든요. 이거 현대건설 박살났고요. 하자 소리 한 번을 안 합니다. GS건설 하자 하던가요? 한 번을 안 해. 언제 이후로? 올초 2월 이후로. 한 번도 얘기 안 해. 그죠? 괜찮은 게 별로 안 보여. 그러면 대림산업이지, 뭐. 그죠? 해외 플랜트 수주 모멘텀 기대. 닥터케이가 대림산업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이 편한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이고. 와, 코스닥 강하게 반등 나와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어쩐지 0.09입니다. 여기를 봤어. 자, 코스피는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일단 양호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아요. 이거 위로 강하게 띄워야 돼요. 오늘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와, 우리 팀원들이 되게 잘해,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그죠? 해 나가면서, 닥터케이 매수매도 기법을 같이 제가 거의 다 전수해 드리거든요? 나중에 빨리 알아가지고,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알려드려요. 그거를 지금 반년 이상 하다 보니까 와 잘해요 이제 정말입니다. SDI 이거 알아서 자기가 잡은 거거든요. 와 상단 뚫고 가네. 삼지전자도 폐 한장 더 보겠다. 와우, 올라가네. 저는 잘 챙기라고 그죠? 챙겨 오리세요 이랬는데 불로소권이니까 한 장만 더 볼랍니다.
그러시던가? 왜? 그래, 되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여기 5G가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좀 챙기라 했는데, 와, 대박. 근데 여기서 위에서 끊어내는 게 잘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됐어요. 한번 버티볼만 하잖아. 그러니까. 자, 바이오주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안 좋아요. 딴 거 하십시오. IT 하십시오. IT 자동차 이런 거 딱 노리고 있다 하십시오. 무조건 하지 말라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IT 전기전자 하세요. 그게 대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5G 휴대폰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대장이 조정받으면 KMW라든지 OE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받으면 관심 있어요. 밑으로 좀 쳐줘라 그러면.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위로 띄웁니다. 이야, 양대 시장 다 위로 띄워요. 좀 가자. 와, 힘들었어요, 진짜. 기관 외국인, 150억 규모로 들어오면서 위로 띄웁니다. 0.49. 자, 코스닥도 0.56 띄워요. 야, 인탑스 좀 가야 돼. 그죠? 그게 핵심 종목들인데, 휴대폰 부품. 그죠? 가야 되는데, 그죠? 못 갈 이유 별로 없는데, 외국인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 기간도 9억인데, 이거 아마 들어올 것 같아. 선물 확 땡기면서. 우리나라 지수는 누가 움직인다?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움직인다? 외국인 선물이 움직인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확 사들어오면 그냥 지수 올라가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시장이 어디로 갈지 비교적 예측 할 수 있겠네, 그죠? 외국인이 선물 땡겨주네 이러면 일단 양호한 겁니다. 일단 끝까지 땡기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그렇게 쉽게 다 알려주면, 그죠?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죠? 다 따라와가지고 다 돈 벌게 1000개 사는 듯 하다가 3000개 던지면서 흔들흔들. 그럼 뭐가 접목이 되면 된다? 지지와 저항이 접목이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외국인 사네 해가지고 사 들어갔다 가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다 지지저항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지저항. 아, 여기가 지지권이구나. 그래서 외국인 사 들어가는구나.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틀 동안, 아까 장 초반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갈 수 있다 그랬어. 이틀 상승했고 이틀 조정받았기 때문에, 날짜 매치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올라갑니다. 일단 왜 여기를 지지저항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 여기
여기 강하게 돌파, 강하게 반등 나오는 여기 권역만 안 무너뜨리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좋겠다. 왜 무너뜨리면 지지가 무너지는 거거든. 여기 지지하는 거, 그죠? 무너뜨린 듯 하다 대번 들어올렸어. 위로 갈 수 있다니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지지장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일단, 양호. 자, 일단 셀트리온 반등 나와요. 일단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 의견 드리자면 18만 4천원 깨지면서 안 좋은 모양이었는데 18만 1천원에서 반등 나오면서 일단 현재 양호, 일단 현재 양호, 좋다는 게 아니라 18만 1천원 밑으로 깨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일단 다 빨갛네요. 일단 양호. 오랜만에 붉었네요. 아침부터 장난 아니에요. 지수가 뭐라고 말했죠? 와, 힘들어 못하겠다. 진짜 진절머리 난다 해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새 진절머리가 좀 나요. 정말 와, 너무하다 싶고 징하다 싶거든요. 위로 세게 띄웁니다. 요 나무 반가 반가. 야, 나무 요새 열심히 공부하던데. 나무야, 너그 회사 너그라면 완전 경상도지. 야, 너희 회사 이거 사봐. 괜찮아. 니는, 나 다른 사람 모르겠고, 그죠? 본인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너무 또 갱신상 다 나왔나? 어쨌든 너희 회사 계장 내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아. 알겠지? 야, 이거 봐봐. 기관도 막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들어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애사심 가지고 이거 딱 사고 그냥 저기 위에 15,000원까지 나중에 한번 노려봐봐. 14,000원에서 15,000원. 야, 오늘 이거 뭡니까? 제약바이오 미쳤네요. 야, 참. 자꾸 저래주면 와, 바닥에서 많이 오르더라 싶어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또 두드려 맞는데, 오늘 하루 올라가는 건 좋아요. 오늘 올라가는 건 좋은데 추세가 아직 멀었어요.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간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니에요. 신라젠 반등하죠. 하루 정도 더 반등하면 5만원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못 들어간단 말이지.
저항인지도 모르고 서자마자 재수 없으면 밑으로 확 빠져요. 그러다가 손 다 틀고 나옵니다. 아이고 진짜 아닌갑다 이러면서. 채방에서 사라고 했을 때 오프로드 갔다. 왜냐면 그게 좋아 보이거든. 내가 그랬잖아. 너희 회사 거 좀 사라고. 거짓말이냐? 뭐 안 빠져 안 빠져. 단단히 받쳐놨어 이거. 이제 당장은 여기 박스권 상단 12,200원대 여기를 어떻게 강하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뚫으면 위로 가는 거야. 다른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안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놓는다는 거는, 너가 이야기했다시피 너희 회사는 탄탄한 파이프라인도 있고 여러가지 그지? 매출이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가, 시장에서 괜찮게 판단한가 보지 뭐. 와 오래간만에 그래도 빨가니까 좋긴 좋네. 야 진짜 세게 쏘아요. 위로 그냥 확 쏘아버립니다. 야 와 했다가 갑자기 왜 말을 살짝 집어넣은 줄 알아요? 이 목표치만큼 다 온 것 같은 모양이 딱 보이니까, 바로 딱 보면 20일 저항권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가볍게 주춤하느냐 아니면 또 푹푹푹푹 빠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좀 가볍게 조정받고, 오늘 쌍끌이가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고 선물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아요. 세게 안 밀리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것 같아요. 일단 2091 여기 안 깨면 돼요. 일단 여기 안 깨고 여기가 앞전 직전 고점 되거든요. 여기 인근이, 여기 조정받을 때 여기를 가볍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베리 굿인 상황이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 다 홀딩입니다. 일단 쌍끌이 매수 여기서 많이 안 밀려야 돼. 여기 딱 지켜야 돼.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딱 지켜야 돼. 스트레이트로 띄운 건 좋아요. 스트레이트로 띄운 건.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슬쩍 그냥 커버하는 정도입니다. 주관으로 그냥 넘겨줘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아시겠죠? 시장 양호하니까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강하게 반등 넣으네요. 선물 또확 꺾네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5분 전에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왜? 여기만큼 목표치만큼 나왔으니까 저항권인데 여기 안 무너뜨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딱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 내려오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게 목표치만큼 왔다는 거 제가 눈을 딱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폭만큼 여기 폭 올라갔잖아, 그죠? 저항권이란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외국인이 또 던져버리네, 저항권에 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후 상황 여기 2090 안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여기를 강하게 안 무너뜨리고 여기서 반등 놓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무너뜨려도 2087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지저항권대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해가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닥터K가 주식의 경력보다 선물 옵션을 훨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수의 향방을 잘 맞춰요, 비교적. 쥐가 뭐라고 여기 저항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딱 밀리잖아. 밀리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분봉으로 딱 보면 그게 N자 목표치만큼 왔다는 게 눈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딱 보니까 목표치 왔거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상황 조정 가볍게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가볍지가 않네요. 보니까 세게 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자, 장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한 번씩 열어 보십시오. 방송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 형식으로, 그죠? 텍스트로 제가 장상황 날려 드리고 있는데 호응이 아직 별로입니다. 호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날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골고루 비교적 골고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는 어저께 낙폭 좀 심했던 휴대폰 부품은 조금 반등세 나오는데 5G는 오늘도 좀 약세입니다. 차익 실은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 있는 거 따라잡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면세점 화장품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남북 경협이 시원찮고 자동차가 좀 쉬어갑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하고 자 2차전지 사막 콘덴서가 무슨 일 있습니까? 17% 올라가네 갑자기. 수소차 양호한 편이고 전기차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자 증권 양호한 편이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비교적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좀 붙들어 놨네요. 자동차가 조금 고점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소리 안 해요. 지금 조금 어중간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주도 며칠 오르더니 처지고 있습니다. 뭐가? SK텔레콤이 이거 어저께 던지라 그랬는데 다 던졌나 몰라. 여기 던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세게 뭐 치고 간다 그랬어 분명히. 여러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전 채팅에 날렸어요. 그렇게 다 던지라고. 다 던졌나 몰라.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니까. 스트레이트 세게 민다. 자 옆에 모니터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자 2091을 지지했으면 좋았는데 2091을 지지 못하고 스트레이트 세게 밀어버려요. 야 누가 외국인이 2000개 이상 사다가 지금 몇 개입니까? 1800개 이상 던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아까 말했던 지지저항이에요.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좋다고만 할 거 아니고 저항권이면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대번에 방향 틀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려면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여기서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을 사고 여기에서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포인트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나와버리네 오늘. 아휴 뭡니까 이거 대박 올랐다 대박 그대로 밀어버려요. 야 참. 일단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 한 200억 정도, 코스닥은 2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다가 선물 던짐으로 해서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68 정도 유지. 와, 이건 진짜. 환율은 상단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1180원대. 자, 미국 선물 양호 강보합세.
금값 좀처럼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한 상승세 들어와서 좋다 그랬는데 대번 밀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기관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닥도 매수세 들어오다가 외국인은 매도세로 전환됐는데요. 선물을 2,200개 사다가 2,000개 가까이 던지면서 그대로 낙폭 나오고 있는데요. 플러스권, 이거 왜 이러죠? 이거 무슨 뉴스 있습니까? 그대로 됨입니다. 자, 더 이상 내줄 자리는 없어요.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전일 종가권 2082, 여기를 강하게 무너뜨리면 올라와도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안 무너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지하기를 바라고요. 여기 선이 거의 올선, 일봉의 올선 권역입니다. 여기 인근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등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그죠? 선물로 그대로 패대기 치면서 가지고 놉니다, 시장을. 누가? 외국인 선물이. 요 궤적 보십시오. 올라갈 때 외국인이 선물 쫙 사주니까 좋다고 했는데, 그대로 패대기 치면서 시장 교란시키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갑자기 패대기를 너무 심하게 치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선물 추가로 매도 놓으면 안 좋고요. 장 초반에 흔들기 심하게 났는데 다시 반등 나와서 자,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해도 여기 전고점 오늘의 고점 권역인 2100 인근까지만이라도 조금 땡겨놓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밑으로 더 처지면 안 좋다.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코스피 조정 가볍게 받고 오다가 강한 상승 나와서 좋다 했는데 그대로 대밀어 버리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추가로 더 처지는지 여부. 코스닥은 전일 음봉이 컸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가 훨씬 밀리기가 더 쉬운 모습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자, 말이 잘안 되네. 아이고. 자, 연일 어려운 시장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공부하자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몇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주시고 방송 참여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해야 저도 힘이 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뭐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죠? 저도 힘나서 하면 저를 위해서도 되니까, 그죠? 윈윈 아닙니까?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주식 쌩처보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